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이사회가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사 합병에 대한 주주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특위가 진행한 결과 셀트리온 주주 측은 다수 반대를, 셀트리온 제약 주주 측은 다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셀트리온 홀딩스 등 대주주 측은 중립 의장을 유지한 후 다수 주주 의견 비율에 보유 지분을 산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